잠깐만요. 아, 갑자기 본의 아니게 먹방이 하게 돼서 그냥 조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마시고 많이 마시면 또 내일 방송 힘드니까 그냥 1월 1일인데 그냥 기념으로 곧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을 해야 되는데 마이크에 두 개냐고? 하나는 방송용 마이크고 하나는 그거 전화용 마이크, 그 스팀 전화용. 여러분들 전화가 온 거를 소원이랑 이런 것만 빨리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막더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천천히 부담 없이 받아보죠. 그래서 오늘 그냥 게임이나 하려고 했는데 소주 일단은 두 병을 갖고 오긴 했는데 두병다 먹으면 좀 위험할 것 같고. 오늘 휘트니 휘스턴 빙의 하자고? 그게 뭔 소리야? 아 맞다, 그거 술잔 선물 받은 거 꺼내면 되겠다, 그쵸? 아 근데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깨지는데. 여러분들 원래 선물 주셨던 거 있잖아요, 그컵 같은 게 이가 막 나간 게 많아 실제 생활에 쓰니까. 잠깐만요. 술 먹방은 좀 멀리 세팅해야겠거든. 그때 먹을 걸 보여줘야 되니까. 뭔가 잘생겨졌다고? 그거 왜 그러냐면 멀어져서 그래요. 멀으면 멀을수록 괜찮거든. 가까이 보면 가까이 볼수록 들키고 멀리면 멀수록 잘안 보일수록 괜찮아 보이는 함정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나 이거 채팅창이 멈췄다. 이쪽 채팅창은 나오는데 저쪽 이쪽은 트위치 사이트가 좀 이상한가? 자꾸 멈칫 멈칫하네. 뭐라고? 주니어 사인이 있다고? 아 여기다 그린 거죠. 주니어 책상이에요. 예, 주니어 책상인데 됐다 보이죠? 급하게 술 먹방에서 아 이거 족발보다는 보쌈이 좋은데 족발 뭐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전화는 계속 또 이어서 한번 먹으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천천히 좀 할게요. 1월 1일부터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작년에도 마시지 않았나?
작년에도 마셔가지고 작년에도 진짜 빨리 갔는데 올해도 엄청 빨리 갈 듯. 오늘 게임도 해달라고? 왜요? 1월 1일을 오래 보내고 싶어? 보고요 게임은 시간 되면. 오늘 드래곤볼 엔딩 봐야 되는데 오늘. 아, 너무 다 꼬였네. 드래곤볼 내일 보면 돼. 무슨 게임 보고 싶은데요? 크로마키 안 해도 되는 것 같다고? 아, 뒤에요? 뒤에 크로마키 해야 돼요. 왜냐면 개판이거든요. 이거 가려놓은 거야. 원래 술 먹고 할 때는 저기 뒤에를 치우는데 지금 뒤에 안 치워서 박스 같은 거 있고 오늘 술 먹고 할 예정이 전혀 없다가 해 뜰 때까지 방송해달라고? 그래? 왜 이렇게 채팅창이 멈칫멈칫하냐? 음주마스? 음주 공포 게임? 술과 같이. 야, 근데 올해는 진짜 별거 없다 진짜. 올해는 심지어 플랫폼까지 옮겼는데도 이렇게 올해 뭔가 한 게 없는 것 같지? 그쵸? 저만 그런가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가고 뭘 한 게 없어. 기억에 남는 게 없어. 올해 뭐 했냐 나? 아이엠씨 중대 발표? 뭐 한 두 달 됐는데. 선물해 주신 거? 잔. 중대 발표 했는데도 좀 약간 아니 그때는 좀 그랬지. 정치 쪽이 너무 빵 터져서. 야, 그 카테고리 바꿔야 된다. 어, 큰일 날 뻔했네. 카테고리 토크쇼가 아니고 이팅으로 해야 되나? 이팅 나이프 잇 배드 데드는 뭐야? 이팅 그거 없어졌나요? 카테고리 잇 먹는 거. 아 맞다, 소셜 이팅이었죠. 아 감사합니다. 근데 토크쇼도 해도 되지 않나? 먹으면서 하는 거랑 상관없잖아. 소셜 이팅. 막국수 없냐고? 어? 막국수 어디 갔지? 마셔. 마십시다. 벌써 2017년입니다. 제가 매년 하는 말이지만 풍영 조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원더키드에서 2020 원더키드 아시죠? 이게 완전 미래 같았는데 벌써 2017년이다. 말도 안 된다. 시간이 너무 빠르다. 먹고 사는 게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된다. 마셔. 여러분들 하는 일 잘 되시고 원하는 바 다 이루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짠할게. 하나 둘 셋 짠. 갑자기 해서 술이 없다고? 아 죄송해요. 원래 안 하라고 했는데 할 줄 몰랐네. 어딨어 찍어 먹는 거. 맛있는데? 뭐야 그거 뭉쳤어. 맛있구나. 이거 먹는 거. 야, 막국수가 없지? 막국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잘 안 먹으니까 상관없는데.
아,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막국수가 생명이라고? 그러게, 막국수가 없을 리가 없는데. 아니, 오늘은 정말 조금 마셔야 돼요. 내일 방송을 해야 되니까. 저번에 너무 많이 마셨어. 솔직히 너무 오버했어. 이사 온 짓도 많이 하고. 오늘은 적절하게 먹고 여러분들이랑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닭에 해라고? 나도 족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배고프니까 맛있네. 족발 살 지방만 뺀 살. 아, 전화하다 배터리 다 돼서 나갔다고? 전화 이따 갈게. 좀 먹은 다음에. 오늘 달리고 내일 늦게 키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전시간에 켜야지. 그런 거 없어. 맛있다. 마셔. 하나, 둘, 셋 하고 짠할게. 하나, 둘, 셋. 짠. 돌리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일도 다 잘 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소주는 좀 쓴데? 처음처럼인데? 이렇게 쓰지? 소주는 좀 쉬어. 써. 족발은 맛있는데. 네오 제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원 후원 고마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먹방 언제까지 하냐고? 먹방 금방 할 거예요. 금방. 소주가 달게 됐을 때 어른이 된답니다. 도깨비에서. 아, 그래, 도깨비가 그런 얘기? 무슨 소리야. 소주는 분위기에 따라서 몸 상태에 따라서 달 때도 있고 안 달 때도 있는데 도깨비 이 녀석이 뭐 잘 모르는구만 이거. 응? 인간이 아니고 도깨비 몸이니까 잘 모르지. 마셔. 깨비야 마셔. 맨날 달아? 누구야? 어떤 분은 맨날 달아요? 하나 둘 셋 한번 짠할게. 하나 둘 셋. 짠. 달 때가 있긴 있어요. 어? 좀 달아졌는데? 조금 단데? 왜 이렇게 달리냐고? 아 맞다, 천천히 달려야지. 아, 취하면 안돼. 전화 받읍시다. 전화. 나 취하면 안돼. 새해라서가 아니고 술이 먹고 싶었던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자, 새해 목표 소원 그리고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화 주세요. 어?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 사는 누구세요? 어, 저는 인천에 사는 인천녀예요. 인천에 사는 인천녀님, 올해 목표는 네. 어떻게 되나요? 어,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 네. 초보를 벗어나고 싶어요. 일하는 분야에서 초보를 어, 벗어나고 싶다? 실례지만 어디 분야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어, 저요? 말 안 할래요. 말을 안 하겠지만 초보를 벗어나고 싶다. 아, 서비스직인데? 네, 전문 서비스. 뭐 많이 하다 보면 늘지 않을까요? 서비스직이면 멘탈 장난 아닐 텐데 힘드시겠다, 근데, 그렇죠? 네, 아, 너무 초보가 서러워요, 진짜. 원래 근데 처음에는 뭐 다 그렇지. 어, 맞아. 근데 경력자 일하는 실장님들이 너무 뭐 네. 10년 경력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기에는 내가 부족한 면이 너무 많다. 칭찬받고 아. 싶은데 그러니까. 나는 근데, 나는 예, 예, 얘기하세요. 네네. 예, 얘기하세요. 네. 근데 풍월량님 방송 보면서 이제 긍정적인 막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 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진짜. 아, 왜냐면 네네. 막 너무 서럽고 하니까 막 투덜거리면서 진짜 일이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막 많이 웃으려 하고 네. 긍정적이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니까 일도 하나도 안 힘들고 그쵸. 그렇더라고요. 조금만 이겨내시면 또더 숙달될 거니까. 아마 같이 일하신 분이 10년이나 일하셔서 좀 그런 거 같네요. 에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많이 부족해요. 그 너무 막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 그 사람들이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뭐라 할 사람은 뭐라 해. 맞아. 열심히 하시다 보면 될것 같아요. 그건 상관이 없고. 네. 작년에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작년에. 뭐라고요? 아, 나 지금. 취하셨어요, 아, 혹시? 너무 떨린다. 아니요. 취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아닌데. 작년에는 뭐 좋은 일 있었나요? 아니면 기억에 남는 일? 좋은 일은 네. 풍림 방송 본 거? 나 작년부터 봤거든요. 아, 그래요? 아,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봐주시고요. 잘했죠. 네. 그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네. 하고 싶은 말? 네. 없어요. 없어요? 아, 잘 되시기 바랄게요, 일하는 거. 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네. 화이팅. 전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분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 사는 누구세요? 저는 경기도 사는 27살 풍뎅이입니다. 경기도 사는 27살 풍뎅이. 네네네. 네, 뭐, 올해 목표나 소원, 뭐, 어떻게 되나요? 목표는 지금 철도 운전 면허 준비 중이고요. 올해 따서 취직하는 게 목표입니다. 기차요? 아, 기차요? 지하철이요? 예, 지금 준비하는 건 지하철입니다. 와, 예. 지하철 운전하시는 거예요? 예. 그 죄송한데 좀 물어봐도 될까요? 아, 네네. 그거 속도 혹시 본인이 조절 가능한 거예요, 그거? 조종하는 사람이? 아, 그, 자동이 약간 반자동이에요? 아니면 약간 수동이에요? 궁금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보통은 요즘 ATS에서 자동으로 되는 구간이 있고, 네네. 어떤 부분은 이렇게 수동으로도 해야 되고 아, 해서, 그런 게 있어요. 보통은 자동으로 거의 다 됩니다. 자동으로 거의 다 되는데 수동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예. 아, 꼭 저기 시험 준비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아, 네네. 매달이에요, 시험이? 시험이 일단 그쪽 교육기관에 들어가야 돼서 교육기관 들어가는데도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 시험 보기 전에 교육기관 가는데 거기도 시험을 보고 들어가서 거기서 또 시험을 쳐요? 예. 헉, 빡세다. 거기서 그 교육기관에서 6개월 있다가 시험을 다시 봅니다. 그래서 그거 붙으면 들어가는 와, 되게 그런, 그거 어렵네요. 붙으면 면허를 따는 거예요. 아, 또 면허를 면허를. 따고 다시 또 이렇게 신청해서 코레일이나 면접. 소아메트로 이런 데다 다시, 예. 와, 되게 빡세네. 아, 꼭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저 근데 네네. 그거 말고 고민이 있어서 사실, 아, 그거 예. 말고 고민 얘기해보세요. 이게 학교 동생이 추천해줘서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아, 네, 추천해주신 분들 많네. 예, 학교 동생이. 저, 예. 착한 근데 애네. 친하게 지내주세요. 밥도 많이 싸주고. 예, 그 매운맛에 헤어나오질 못해서 제가, 네. 예. 그래서 제가 하루에 낙이거든요.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제 8시에 이제 네네. 형님 방송 보는 그 맛에 사는데, 네네. 저 형님 술 먹방 하실 때 저도 네. 술 사와서 같이 마시고, 예, YMCA 할때 같이 따라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 아, 그래요? 그걸 따라줬는데. 지금 마시고 예. 있어요? 지금은 아, 제가 아닌데요. 급하게 해가지고. 아, 죄송해요. 저만 말려서. 예. 아, 미리 공지를 예. 했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드래곤볼 엔딩 보고 그러려고 했지. 정초부터 오늘은 안 마시려고 했는데, 아, 죄송해요. 저 혼자 마셔서. 네네네. 예, 그래서 고민이요. 네. 그래서 학교에 있다가 우연히 그 인터넷 방송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 옆에 다른 친구들이 이제 방송 얘기를 딱 하면서 네. 방송 보면서 누가 술 마시냐고 막 그런 사람이 이제 끝까지 온 거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조용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방송 보면서 술 마실 정도면 끝까지 간 거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조용히 있었거든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이제 네네. 여쭤보려고. 저는 그 형님 방송국에서 술 사놓고 이렇게 안주 사놓고 하신 분들 많이 봐서,
아, 당연히 다들 이렇게 드시는구나 했는데, 이제 막, 현실에 나오니까 그런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잘 안 챙겨보는 사람들은, 방송하면서, 네네. 게임 네. 방송하면서 게임을 못한다는 것 자체도 이해를 못하고, 그 다음에, 게임 아. 방송하면서, 봐봐요. 짠! 이것도 좀 솔직히 이상해. 이상해 보일 수 있어. 인정. 아. 솔직히 이상해 보일 수 있어. 아니 뭐 술을 아니 모르는 사람 저기 그러니까 게스트들을 불러가지고 모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술을 네. 마시는 거를 그거를 본다 그게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몰라서 그러는 거고 그걸 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갖고 뭐라 하면은 다른 사람의 취향을 인정을 못하는 거죠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사실 이상한 것도 아닌데 왜냐면 요즘 공중파에서도 네. 남들 먹는 거 많이 보잖아요 만들어서 먹고 집에서 혼자서 하는 거 보고 이상한 건가요? 아니죠. 네. 예, 네네.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개인 방송도 그런 게 있는 거고 개인 방송의 장점은 쌍방향 소통 님이 저한테 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공중파랑 틀리잖아요 아,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시청자 게시판이나 이게 되는 거지 제가 뭐 대단히 뛰어난 인간도 아니지만 님이랑 네네. 저랑 같이 이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게 그런 게 장점이고 뭐 이런 건데 이걸 네. 뭐 이상하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막 너무 막 이해시키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쵸. 네. 그냥 맞습니다. 자기가 네네. 좋으면 보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지 그걸로 홍보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죠. 듣다 보니까 막 도네이션 하고 싶고 막 그러네요. 네. 네. 그 철도 그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기 네.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채팅창에 부탁이 있어가지고 혹시 예. 이번 역은 뭐뭐입니다. 이거 가능하신가요? 아 이게 좀 심한 것 같은데 아직 안 되셔가지고 지금 많이 안 해보셨을 텐데 그런 거 안 해봤는데 안 하셔도 돼요. 한번 해볼까요? 네, 해보셔도 되고. 이번 역은 순도림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네. 아,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네네. 그거 원래 사실 뭐, 그 다 녹음된 걸로 하니까. 근데 또 녹음 안 된 걸로 나오면 아저씨가 또 나와서 막 얘기하기도 하고. 아, 네네. 지금 잠깐 급한 뭘로 뭐 정차 중입니다. 이런 거 얘기하시잖아요. 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송하시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저 다시면서 네? 방송하시게 되겠다고. 아무튼 전화 네. 네,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오래오래 방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래 해먹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꼭 철도 잘 되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이요. 화이팅. 네, 풍영도 화이팅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보통 이게 좀 허스키하신 분들이 많던데.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 사는 누구세요? 네, 경기도에 27살입니다. 경기도에 27살이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10,000원 후원 들어왔네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올해부터 갈수님. 경기도 27살 분, 소원이 어떻게 되시죠? 소원이라기보다는 고민쯤에 전화했는데요. 아, 고민. 아, 1월 네, 1일부터, 정초부터 고민이. 뭡니까?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네. 저의 명성은 익히 들어서 아실 텐데요. 제가 고민 증폭기라는 것을. 아, 이제 저 형 그 와우 때 전장에서 빗나르다 그 똥 싸는 것부터 많이 봤거든요. 와우 때 전장에서 뭐 아, 되게 네. 오래되셨네. 고민이 네, 오래됐죠. 고민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제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민이 아, 형 솔직히 이제 대형이다, 뭐 돈길이다, 풍대다 이제 사람들이 막 놀리잖아요. 그럼 제 채팅창에서도 아, 형 많이 먹었네 대진에 하는데 네. 제가 대진가 됐어요. 아, 님 대진? 몇 킬로인데요? 저요? 85. 85? 저랑 똑같네요. 키는요? 174. 174? 나보다 10cm 크네. 됐어. 빠져. 돼지 아닙니다. 그 정도. 그 정도 돼지 아니다. 예? 비만 체크하면 비만일 건데요? 비만 체크하면 보통 다 비만 나와. 예. 정상 나온 사람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비만이 나오고. 그다음에 과체중, 그래서... 과체중, 고도비만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고도비만 정도 돼야 비만이라고 하죠. 아, 고도비만까지는 아닌데 그 밑에 단계까지 나옵니다. 제가 체크하면. 뭐라고요? 고도비만 바로 전 단계까지 나옵니다. 그냥 비만? 아직 아니라니까. 네, 비만. 아, 괜찮아요. 그 정도면. 더 치고 오세요. 님 키면은 90kg는 돼야 됨. 저랑 똑같은데 이게... 10cm나 크잖아요. 그런가? 그 돼지면 또 어때요? 그 보니까 돼지면은 지방 태워서 이게 다 그래서 생존력도 높대. 만약에 지구에 핵전쟁이 일어나도 지방 있는 사람이 네. 더 유리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득이에요. 왜? 비만이면 문제가 있습니까?
사는데 문제 없잖아. 물론 이제 성인병이나 이런 거 걸릴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병원 많이 다니면서 검사 많이 하면 되는 거고. 그런가? 고도 비만도 아니니까 성인병 그렇게 확률 높지도 않고. 그리고 푹신푹신하죠. 게다가 푸근해 보이기 때문에 살이 있기 때문에 푸근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호감도도 증가됩니다. 호감도까지? 네, 그렇죠. 굉장히 이득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고민이 아니야 이거. 저를 그 이 같은 동족에 머물라고 하지 말고 저를 빼는 조언을 해주세요. 나 좀 설득. 아니 나도 돼지인데 뭔 조언을 해줘? 나도 살을 못 뺐는데. 님은 아직 아님. 그리고 좀 더 찌면 그때 같이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그 이 살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 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배가요? 몇 살이시라고 했죠? 27. 그 정도에 나올 때 27 됐어. 같지 않은 배가 나왔어요. 원래 저도 그때 많이 나와 있었어요. 저도 27살 때. 점점점 나오실 거예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나온다고요, 점점? 네, 계속 나오세요. 옷 같은 거를 잘 입어가지고 배가 안 보이게 하던가. 뭐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있죠. 뭐 됐네, 그러면. 네? 됐잖아요, 그러면. 여자친구도 있는데 뭔 걱정입니까? 걱정이요? 네, 여자친구가 뭐 살 빼래요? 못 만나겠대요? 아니 못 만나는 거 아니고 살 빼러 가더라고요 계속. 그 살을 빼라고? 원래 그래. 네. 살을 빼라고 많이 그, 해요. 네. 아 근데 이제 일을 다니는데 네. 그 밤에 오면은 그래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하면서 뭐 하나 시켜 먹고 그쵸. 살 빼야지 하면은 또 다음날이야. 그래 오늘 아니 수고했잖아. 수고했잖아. 네. 자신에게 선물을 줘야죠. 수고했을 땐 먹어도 됩니다. 수고 안 했을 때 먹는 게 문제지. 먹어도 돼요. 야, 80 괜찮아. 90kg 넘으면 전화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직 괜찮으세요? 나랑 똑같은데 10cm나 큰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 사는 누구세요? 아, 저 서울에 살고 방송 작가 일하고 있는데. 서울에 사는 방송 작가님? 네. 네, 그 27살이에요. 27살,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올해는 네. 목표가 어떻게 되시죠, 소원이나? 올해는 제가 1월에. 네. 이 방송 계약이 만료돼요. 아, 그 무슨 계약이 있어요? 아, 이게 다 거의 그 비정규직으로 일하니까. 저희 1월까지만 일하고 끝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분이랑 같이 다른 무슨 미디어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데 네, 그게 잘 되었으면 해요. 아, 회사를 차리신다고? 오, 잘 됐네요. 네. 잘 될 일밖에 없네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 근데 실례지만 스트리머는 안 쓰나요, 혹시? 스트리머 쓰는 건 없나요? 아, 근데 제가 저번에 술먹방 하실 때요. 네네네. 형한테 이걸 전화를 걸어서 저희 방송에 약간 형이 나오는 걸 묶어서 이렇게 한번 뭔가 해보려고 했거든요. 제가 네네. 막내지만 이런 걸 기획해보려고. 스트리머 나오는 걸로? 예, 근데 망했어요. 아, 섭외, 뭐, 계획하다가 안 된대? 윗사람들이? 아,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저희 프로그램이 예, 1월에 끝난대요. 1월에 그냥 끝난대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니 프로그램이 아예 끝나요. 저도 끝나고. 방송사 망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도 뭐 친구분이랑 같이 잘하신다고 하니까 그거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잘 되실 거예요. 그러면 네, 방송 작가적인 시점에서 제가 이제 하면 네. 좋을 것 같은 그런 뭐 컨텐츠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형은 되게 네. 다른 BJ들보다 약간 푸근한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형이 게임을 잘 못하시지만 누군가를 가르쳐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해요 저는. 제가 누군가를 같이 가르치는? 네. 아, 초보. 그리고 제가 아예 초보. 제가 기획했던 게 네네. 인터넷 문화에 완전 문외한 사람이 네. 형이 하는 술 먹방 이런 걸 보고 약간 짠 이런 거 해보고 그런 거 했었어요. 아예 인터넷 방송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 방송을 보고 뭘 한다고요? 술 먹방 같이 짠 해보고 이런 거요. 아, 짠 해보고 이런 거 방송에 참여해보는 거? 네, 그래서 그럼, 저희가 네. 함께하던 분이 아나운서 분이어가지고 진짜 그런 거 하나도 모르거든요. 저희가 막 드립 같은 걸 쳐도 대본에 이런 걸 써놔도 그런 걸 전혀 몰라서 이 전후 모든 거를 설명해줘야지만
알아들어요. 아나운서분이 남성분이에요, 여성분이에요? 여성분이요. 여성분이요. 아 그런 이런 네. 인터넷 문화를 모르는데 그걸 제가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러니까 형의 방송을 약 체험해 보는. 체험해 보는. 네.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다. 네. 네. 너무 문외한 사람이니까 오히려 약간 재밌을 것 같아서 더 생각했었어요. 근데 망했다? 네, 저희가 같이 방송사에서 기획한 게 있대요, 여러 개를. 네네. 근데 저희는 막 잘 된 것도 아니고, 막 망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없앤대요. 이게 아. 무슨 말이에요? 아, 완전 잘 된 것도 아니고, 완전 망한 것도 아니고, 적당한데, 그래서 망한다고? 저기 뺐다고? 네. 와, 너무하네. 다른 걸 도전해본다고. 아, 다른 거? 애매해서? 네, 보통이라? 애매해, 너네 애매하니까 아니, 뭐, 평타만 치면 되지, 무슨. 욕심이 많네. 아무튼 뭐 좀 회사 아, 만드시는 거 잘 되시기 바랄게요. 네, 전화 돼서 너무 좋네요, 형. 네, 나중에 잘 네. 되시면 저 좀 불러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뭐 되게 재밌는 걸로 저 나가는 거 좀 귀찮아서 막 웬만한 거는 잘 안 나가거든요. 막 되게 재밌는 거 있잖아요. 네. 저기 뭐 트와이스 나온 그런 건 안 되나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네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해요. 트와이스는 안 된대. 나도 뭐 그거 아니면 별 딱히 나갈 생각이 없어요. 귀찮아가지고. 여보세요? 아이고 형님 통화가 네. 됐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원래 이 새해는 좋은 말만 해야 되는데 짧게 네.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서요. 좋은 말이 아닌가 보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요. 네네.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어가지고. 고민. 제가 올해 31이거든요. 31. 네 나이 좀 있는데 근데 요즘은 재미가 없어요. 뭐가 재미가 없어요? 막 게임도 재미가 없고 책 보는 것도 재미가 없고 세상 보는 것도 재미가 없고 세상이 모두 재미가 없다. 네. 뭐 그러면 결혼하셨어요? 아니 결혼은 안 했어요. 여자친구는 있긴. 올해 여름에 헤어져가지고 아 여자친구 없어서 근데 그래요. 딱히 연애를 하고 싶지도 않고 뭐 좀 그래요. 모든 게 그냥 애매하고 귀찮아지고 실증 나고 무의욕 상태다. 네, 막 의욕이 없어요. 좋아하는 건 뭐 없어요? 뭐, 원래는 게임도 좋아했고 게임 안 할 때는 책 보는 것도 좋아해서 광화문 교보문고 같은 데 가가지고 원래 주말에는 쉴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만 읽고 그렇게 해서도 재밌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해봐도 재미가 없고 다 재미없어요. 지금 누가 채팅창에서 얘기하시는데 남성 호르몬이 네. 부족해서 그런 거라는데? 갱년기라고요? 남성 호르몬을 좀 분비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거 뭐 실례지만 조금 네. 화끈한 영상 이런 것도 안 보시나요? 아니 야동도 보긴 보죠. 보긴 보는데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인 건지 아니 근데 뭐 나이 들었다고 하긴 뭐 31도 뭐 벌써 그냥 뭐 그냥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책도 재미가 없고 좋아하는 게임도 재미가 없고 뭐 여행도 재미없고 다 재미없다. 네 요즘 막 다 재미없어요. 큰일 났네. 드라마도 다 재미없어요. 우울증 아니야 진짜? 재밌다고 하잖아요. 우울증 초기 증상 아니야? 우울증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우울증은 처음에 몰라요. 처음에 우울증인지 자기가 아닌지 맞는지 몰라요. 그래요? 뭐 평소에 최근에 운 적이 언제입니까? 최근에요? 네. 어 그저께 뭐야? 금방 울었잖아. 뭐 그저께 뭐에 울었어요? 그저께, 네. 그저께 영화 보다가 울었나? 영화가 아니라 그 인터넷 하다가 영화 짤방 같은 거 보고 그죠? 인터넷 하다가 영화 짤방 보고 울었다고? 우울증 네. 같은데? 굉장히 최근에 울었는데? 아 근데 저 원래 좀 그래요. 되게 원래 잘 울어? 네, 그런 그건... 거 보면 잘 울어요. 그래서 아 그거 봤어요. 그 다큐멘터리 3일인가? 다큐멘터리 3일 봤는데 그건 사람들 많이 우는 것 같은데 저뿐만 아니라 그래도 짤방 보고 바로 울 정도면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신 건데 뭐 그건 뭐 다 근데 그거는 다 보면 다 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 뭔가 좀 색다른 보통 그래도 저보다 형님이시니까 네. 뭐 이런 거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하셨나? 뭐 게임이 재미 없을 때나 뭐 아니면 그냥 사는 게 그냥 재미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네. 잠자면 됩니다. 저는 어제 잠만 잤는데요. 제가 25살 때인가 6살 때인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잘 때 네. 그냥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귀찮아가지고 재미도 없고
아 그냥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3일 동안 안 일어나 봤어요. 그냥 계속 누워 있어 봤거든요. 네. 근데 허리가 열나 아프더라고. 아. 허리가 열나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지내다 그래. 보니까 또 까먹었어. 우울증이야. 그냥 그래요? 네. 와, 뭐 좀 막 뭔가 좀 원래는 재밌어야 되잖아요. 막 주말 쉬는 날 이런 게 막 기다려지고 해야 되는데 일도 하시는데 딱히 오히려 네, 일도 하는데 원래는 차라리 일할 때가 더 편한 것 같은 느낌. 그때는 차라리 뭐라도 하면서 시간이 가니까. 아, 큰일 났네 뭐, 이거. 좀 그런데 오히려 주말같이 쉬는 날이 더 할 게 없으니까 시간도 안 가고. 우울증이네. 여행이 그러게요. 좋은 약이다. 그냥 배낭 만들고 국내 무작정 여행 떠나보는 게 어떻냐 이런 얘기. 저는 여행이. 그거는 좀 여행은 좀 많이 해봤었어요. 여행도 많이 해봐서 그, 지겹고. 저는 예, 저는 좀 어릴 때 24살 때 저는 무전 여행도 가봤었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주 걸려가지고. 그럼 뭐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연예인은 뭐 다 이쁜 건 다 좋아하죠. 뭐 아이마스나 연예인을 한번 파보는 게 어때요? 아이마스요? 네, 뭐 31살이라 지금 파면 좀 이상할 것 같지만 아이마스 의외로... 뭐예요? 아 트와이스나 아 트와이스 네 이런 거 잘못 말하네요. 트와이스 다 알죠. 트와이스나 뭐 그냥 좀 좋아하는 그룹들 있으면 그냥 무작정 파는 거야. 사인회도 가고 콘서트도 가고. 아 근데 그렇게까지 활동적이진 않아서. 아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 안 해봤잖아 그런 거. 네, 해보면 또 이게 늘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 혼자만 하는 그게 아니니까 어쨌건 알겠습니다. 뭐 좀 뭐 힘내세요. 뭐 그런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어. 그런 날이 있어. 그냥 또 지나다 보면 네. 더 괜찮아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괜찮아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형님 운동 안 하세요 혹시?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재밌는 일 네. 많이 일어나시기 바라서 신기하고 재밌는 일 많이 일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아이마스를 모르니까 우울증이 온대. 불쌍해. 아이마스를 모르는 당신 불쌍해. 안다면 행복할 텐데.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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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디에 사는 누구세요? 저 대전광역시에 사는 충남대생 서현민입니다. 대전광역시에 사는 충남대생 누구요? 서현민입니다. 현민이? 최현민이?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님. 아이고, 윤광희 형님. 아이고, 저 한 100번 걸었거든요, 지금. 네, 반갑습니다. 올해 소원이나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소원이요? 네. 소원은 형이랑 오버워치 듀오 하고 싶은데, 아, 듀오도 아니고 조역하고 싶은데, 네. 형님이 안 올라오세요. 몇 점이신데요? 2500점이요. 2500점? 아, 그 정도면 금방 올라가는데, 네. 요즘에 제가 오버워치 방송을 잘 안 해서. 자, 아까 보셨죠? 1890점인 거 보셨죠? 네. 마음만 먹어 팍팍 올립니다, 제가. 뭐 2500점밖에 안 되면서 무슨. 아, 2500점 올라오세요, 그러면. 뭐 갑니다. 가요. 뭐 그게 고민이에요? 소원이에요? 아니. 고민은 따로 없고 이제 형님이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 가지고. 아, 그게. 전화 드렸어요. 근데 오늘 1월 1일인데 뭔가 한번 목표 하나 세웁시다. 예. 뭐 없나요? 네? 목표 하나 뭐 세웁시다. 뭘 또 하고요? 아니 목표 한번 세우자고요. 1월 1일인데 그래도 뭐라도 목표요? 네. 일단 금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금연? 네. 금연은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해보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난 금연 나도 몇 달 해봤거든. 결국에는 안 돼. 그냥 천천히 조금씩만 피는 걸로. 이미 배운 이상. 아유, 침찬맥님 그 영상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번에 저 봤었는데 풍월량님이 그쵸. 실패했죠? 실패했죠? 네. 보셨죠? 실패한다니까. 금연에 성공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정말 독한 네. 사람입니다. 뭐든지 뭘 해도 성공할 사람이니까 이득이고. 그러면 네. 실패하면 당연한 거야. 어쩔 수 없어. 조금씩만 피세요. 많이만 안 피면 돼요. 담배 한 개. 보시니까 네. 술 안 드시고 싶은 안 드시고 계신데. 네. 저 술 마시고 있거든요. 혼자서. 네. 아 마시자고요? 한 잔. 네. 한 잔 하시네요. 담배 한 개 피에 5분이 수명이 날아간대요. 5분이요? 네. 한 개 피에 5분씩 내 수명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된대. 근데 5분 별거 아니잖아! 그쵸? 네, 별거 아니죠. 네, 하루에 한 개씩 피우지만 피면은 한 달이면 얼마 안 돼. 한 시간도 안 될걸? 한 시간 되나? 그러니까 한 1년 덜 살면 되는 거죠. 한 잔 하시죠, 형님. 마셔! 예, 네, 마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간바이! 짠!
간바인 뭐야? 제가 또 1월 1문가거든요. 아, 1월 1문가예요? 예. 아유, 맞아, 맞아야 되는데 이거 전화를 받는다고. 아빠. 뭐 고민은 없어요? 아, 고민 없죠 형님. 일단 이것만 영광이에요 이미. 아유, 감사합니다. 전화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네.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담배 조금씩만 피고 네. 많이 피지 말고 줄담배 노노. 네, 형님. 네, 형도 올해는 좋은 일만 계시고. 네, 건강한 네, 건강한 한 해 되시길 바랄게요. 고마워요. 네. 네. 신상 나타났다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굳이 신상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그냥 말하고 싶은 것까지만 얘기해도 돼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서울 사는 24살입니다. 서울 사는 24살 반갑습니다. 올해 목표나 소원? 소원은 정모 참석하고 싶어요. 정모 별거 없을 건데 그냥 만나서 그냥 얘기도 별로 많이 못할 텐데. 그 호텔에서 하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롯데 호텔에서 할 거예요. 아 정말요? 신라 호텔. 롯데 신라 호텔. 신라 호텔? 네. 89,000원짜리. 1월에 한다고 하셨죠? 네. 1월 달에 할 건데 2월 달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월 달에 일단은 예약하고 하면. 오셔서 뭐 하고 싶은데요? 저는 그냥 실제로 좀 보고 싶어요. 실제로 어떻게 생겼나? 네, 말도 좀 걸어보고 싶고. 근데 지금 너무 떨려요. 뭐가 떨려요? 저 엑스밥이에요. 엑스밥. 아니에요. 뭐 하고 싶은 말 다 해보세요. 얼마나... 머리가 막 새하얘졌는데. 아, 괜찮아요. 하고 싶 평소에 뭐 물어보고 싶었던 거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올해 소원 목표. 올해 소원 목표. 글쎄요. 침착해, 침착해. 긴장하셨어요? 네? 긴장 많이 하셨어요? 네, 긴장을 좀 했나 봐요. 아, 괜찮아. 별거 아니에요. 저 엑스밥이라니까. 저도 네. 그 개띠예요. 아, 개띠예요? 반갑습니다. 띠동갑이네. 띠동갑이에요. 24살이 벌써 띠동갑이구나. 와, 24살이면 어른인데 나랑 벌써 띠고 나 진짜 늙었다. 와, 나 안 돼. 아니, 그러려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개띠가 뭔가 공통점이 있어서. 개띠가 9수라던데, 요 몇 년간. 조심해야 돼. 아, 그래요? 네. 아, 조심해야겠네요. 그쵸. 제가 그 풍님 방송을 그 타 플랫폼에서 방송하실 때 그 뭐 아프리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왜 네, 타 플랫폼 아프리카에서 네네. 방송하실 때 24시간 막 스펠렁키 벌칙 방송하셨던 적 있잖아요. 네네. 기억나세요? 그때 이제 계기로 알게 됐었거든요. 아 24시간 할 때? 그때 네. 어떻게 24시간을 딱 보러 오셨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아니 방송을 밤에 이제 하는 걸 얼핏 봤는데 목록에서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근성.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방송을 이렇게 오래 할 수가 있지 하면서 그때 이제 너무 신기해가지고 방송을 봤는데 너무 성격도 좋으시고 방송 스타일도 되게 욕도 안 하시고 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성격도 좋고 방송사 욕도 안 하고 좋고 또 뭐 네. 있지 않나요? 잘생기셨죠. 긴장 많이 하셨네. 아 늦게 나오네. 네. 아 그랬구나. 아 24시간 방송. 아 그런가 봐요. 네. 네. 긴장해서 그래요. 아 방송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하고 싶은 네. 말이나 아니면 올해 목표 얘기해 주시고. 목표는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남자친구? 네, 네. 형님 같은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저 같은 남자친구는 없어요. 제가 저처럼 키 작고 이렇게 뚱뚱한 애 별로 없거든요. 아, 외모 말고 성격이요. 성격? 제 성격 별로인데 네. 어떤 성격 좋아하세요? 이상형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상형. 근데 외모는 왜 아니죠? 생각해보니까 좀 그런데 외모 왜 아니야? 네? 외모 왜 아니에요? 외모를 말씀하셔서. 아, 외모 절대 아니에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좋죠. 성격 많이 보는 게 좋지. 예. 성, 네. 뭐 이상형 얘기 한번 해보세요. 성격 좀 귀엽고. 아, 성격이 좀 귀여운 성격? 네, 풍풍님 귀여우시잖아요. 그렇게 좀 그 좀 개념 있고 자상한 그런 네. 사람? 개념 있고 자상한? 네. 딱 나네. 제가 좀 약간 개념은 네, 좀, 없는데. 네. 아, 난 아, 자상도 안 하는구나 어떻게 보니까 귀엽긴 아니에요. 한데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남자친구 원하는 남자친구 꼭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쁜 사랑하시고요. 네. 남자친구 네, 생겨도 방송 님. 많이 소개시켜주고 네. 같이 보세요. 데이트할 때. 아, 네 당연하죠. 데이트, 네. 뭐, 데이트 바쁘다고 안 보지 말고요. 부탁합니다. 네. 두 명이 세 명이 되고 부탁해요. 네, 고맙습니다. 건강, 항상 건강하시고 방송 오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여기 범죄자라고 왜 내가 뭐 이거 한번 받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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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세요? 저 부산에 사는 한 품이. 부산에 사는 뭐요? 풍뎅이라고 합니다. 누구? 풍뎅이요? 네. 아, 부산에 사는 풍뎅이. 반갑습니다. 자, 올해 목표나 아니면 소원 있다면? 소원은요? 네. 걔가 올해 안에 빨리 그 말을 빨리 찍었으면 좋겠어. 아, 올해 지났구나. 그마 그랜드 마스터? 네. 아, 지금 다이 하세요? 오버워치? 아니요, 지금 마스터인데. 아, 마스터. 마스터면 몇 점이죠? 3,500점인가? 네네, 지금. 오, 잘하시네. 빨리 찍었으면 좋겠어요. 뭐, 주 캐릭터가 뭔데요? 네네. 그, 오버워치 그, 지금 제일 좋아하시는 높은 그 상자카로 방송 있잖아요. 오버워치 뭐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 죄송해요. 그 상자카 방송 있잖아요. 네네. 상자깡. 그걸로 제가 입덕했거든요. 그걸로 뭐 했다고요? 아, 그걸로 입덕했다고? 입덕. 아, 입덕. 네. 조금해서 잘하는. 그걸로 보게 된 기자 됐어요. 아, 근데 저보다 잘하시네요. 뭐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게임? 게임이요? 네. 제가 트레이서 시범 알려드릴 수 있는데. 트레이서? 네, 트레이서 주케예요. 아, 트레이서 주케예요? 트레이서는 네. 저도 좀 하는데 나중에 한번 1대 한번 붙어보죠. 네. 저 어때요? 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나요? 나 생각보다 제 점수에 비해서 괜찮지 않나요? 아, 당연히 올라갈 수 있어. 네? 아, 정말. 아무튼 뭐 그랜드 마스터 그러면 500점만 올리면 되네. 지금 몇 점인데요? 3,700이요. 3,700이면 300점 올려야 되네. 어떻게 보면 빡셀 수도 있겠다. 네. 요즘에 핵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우리 점수 때는 없긴 한데 거의 없긴 한데 그 점수 때는 많다면서요. 우리 점수 때는 한 10판 하면 한 병 나올까 말까인데 거기 잘하는 사람 방송 아니. 보니까 맨날 나오던데 핵이. 아니요. 풍량도 올라갈 수 있어요. 아, 됐어요. 전 안 올라가려고요. 아, 왜요? 올라갈 수 있는데 귀찮아가지고 바빠가지고 다른 방송 깨는 게임 해야 돼서. 제가 그 풍량 그 집안은 영상도 맨날 다 풍겨갖고. 네. 제가 그 육한도 육엔지 있잖아요. 아, 그거요? 그거 방송 보면서 애들 다 못한다 거리는데 제가 항상 그 실드 댓글 같은 거 타서 달아줬고. 댓글도 달아줬고. 아, 감사합니다. 절대 못하는 게 아니다. 절대 못하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제가 계속 실드 댓글도 달아줬고. 네. 그러면서 스펠런키 하는 것도 보면서. 그래. 스펠런키 하는 것도 보면서 와 진짜 동성 떠내 하면서 어쨌든 풍량 진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목표가 그러면 그냥 그만 찍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은 절대 못 찍고요. 네. 올해?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춥나 봐. 바뀐가? 그냥 네네. 풍량이 그냥 빨리 흥했으면 좋겠고요. 많이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랜드 마스터 꼭 찍길 바라고요. 그랜드 마스터 찍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좀 더 봐. 자, 전화는 잠깐만 그만하고 술 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마셔. 좀 취한 것 같은데. 전번? 무슨 전번? 전화하기 힘들다고? 전화를 이제 끊을 때쯤에 이제 전화를 거시면 돼요. 어떤 분은 막 500번, 막 1000번 이렇게 거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한 번 딱 걸었는데 되는 경우도 있거든. 자, 하나, 둘, 셋 하면 짠하게. 하나, 둘, 셋. 짠. 사실 오늘 술 먹방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술 먹방이 됐네요. 1월 1일